수십 미터씩 자란 아름드리 고목이 하늘을 향해 곱게 뻗어 있습니다. 고즈넉한 오솔길은 은은한 산들바람을 타고 편백과 테다나무가 뿜어내는 향기로 가득합니다. 백제약품 설립자 김기훈 회장이 50년 전부터 조성한 숲으로 여의도 3배 면적인 960헥타르에 17가지 수종 440만 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2.5km 길이의 데크로드는 숲으로 떠나는 힐링 여행입니다. 백합과 편백 등 다양한 수종이 식재돼 있어서 머릿속까지 시원하게 합니다. 예, 편백나무 숲들이 잘 돼 있고 그 사이로 테크가 잘 형성이 돼 있어서 아주 쾌적하고 너무 힐링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숲속에 만들어진 물놀이장도 인기입니다. 시원한 계곡물에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산 속에 물놀이장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나무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더 시원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동안 출입이 금지됐던 강진 초당림은 지난해부터 여름 휴가철 일반인들에게 개방돼 피서와 감성여행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